수업을 기다리며. 네. 네. 완전히 상복을 입고 왔어요.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또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슬픈 장면은 마가가 자기가 AD 30년에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기보다 네.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바울의 신학에 근거해서 구약성서를 토대로 이야기들을 재구성했다. 그래서 요거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걸 들려주고 싶냐. 요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만 아 이거는 팩트잖아. 성경은 1.1획이라도 이름은 안 되고 왜냐면 성경 안에는 또 내부의 모순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느 땐가 그 예수님이 안식일법 위반한 때 뭐 다윗도 아비멜렉 제사장 시절에 아비아달인가? 제사장 시절에 진설병 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본문이 있어요. 마가에도.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 이름은 아달이 아니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정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한테 전해줘요. 왜냐하면 이 구전 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록이라고 하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사장 이름이 뭔지 우리가 대조하려면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성경에다 검색어만 넣어도 돼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테크놀로지 이런 게 시스템이 이렇게 안 돼서 이야기하다가 잘못 말한 게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 아비아달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은 그 실수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장르를 여러 신학과 이야기와 신앙 고백들이 한데 묶인 그러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그리고 앞에 이들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전통을 창조해내고 싶은 사람들의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 이 드라마가 표현하고 싶은 인간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건 뭐냐면 마가가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드라마는 뭐냐. 마가는 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의 출발이라고. 그러니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렇게 질문해보라고 오고 오는 세대한테 말 거는 드라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53강 예수께서 숨지시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인데요. 네 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장광호 학생부터 네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프레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프레임. 프레임. 네. 프레임. 사진 찍을 때 장면. 액자 이런 것도 되고 틀. 네. 틀. 뭐 누가 어떤 소설을 쓴다 그러면 야 프레임을 좀 잘 짜봐. 어떤 건축의 구조물 그런 뜻도 되고 네. 그 저기 갈릴리 이런 우리가 식민 지배한 갈릴리 청년 하나가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랬으니 내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신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 이러면 로마의 기반이 흔들려요. 누구나 신의 아들이 되면 안 돼요. 네. 신의 아들, 딸의 민주주의.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에요. 네.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민주주의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누구한테만 해당돼야 되냐면 바빌론 제국의 왕만 해당돼요. 근데 창세기 저자들은 뭐라 그래요? 바빌론 제국의 그 세상, 그 시절에 온 세상을 호령하던 바빌론 제국의 왕족만 신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절에 여자 집어넣은 거 굉장히 혁명이고 네. 아시죠? 그렇죠. 여자는 거기다가까지 집어넣을 그 레벨이 안 돼요. 네. 왜 이게 기원전 한 6세기예요. 네. 기원전. 그런데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바빌론 제국의 왕족, 귀족만이 아니라 피지배계층,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 모든 남자 여자한테 다 돌려줬어요. 그게 구약에선 하나님의 형상의 민주주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혁명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민주주의. 왜 로마 황제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마가가 바로 그 작업을 실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툭 던져준 말, 편지 쓰면서 안 믿는 고린도 교회한테. 예수가 죽은 그 사건은 고린도는 굉장히 무역으로 성업했던 네. 그리고 여신 숭배가 횡행한 그런 아주 그 무역 도시잖아요. 네. 뭐 우리로 치면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포항 이런 항구 도시 이런데 이방신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바닷일 하는 사람들은 행운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막 그 용왕제 지내듯이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고 이방신도 많고 그런 토대에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여자들 머리 풀어헤치지 말아라. 네.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바울이 21세기 한국 교회한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네. 고린도 교회 네. 그 교회에 편지 쓰면서 막 이러는데 여자들 머리 풀어헤치고 막 춤추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 모르고 이러면 예언하고 이게 성령 받은지 이시스 여신을 숭배하는지 헷갈린다. 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여자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예를 들면 아니, 머리 풀고 오셨네요. 나 머리 풀고 왔어. 헤드 뱅잉즈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당시 문화 같은 것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마가가 지금부터 하려는 작업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정치적으로 죽은 여러 강도 중에 하나, 혁명가 중에 하나, 독립투사 중에 하나도 아니요. 네. 예수님은 독립투사는 아니에요. 네. 테러리스트는 아니에요. 네. 물론 어떤 우리 역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가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테러 했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테러예요? 우리. 걔네 입장에서. 우리는 의거고. 네. 그렇죠. 일본.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저런 테러 분자들은 네. 응징해야 되고 이랬던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세금 내지 말자, 다 같이 총 걸기하자, 총 들어라, 칼 들어라 이런 여러 열혈 분자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 말고 하나님 제국이 있다는 거 알아? 이런 말들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들려서 그런 열혈 분자, 열혈 당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 당으로 옮겨왔는데 네. 예수님은 당도 형성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당원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우리 당의 강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당령이라는 게 없어요. 네. 직업 편차도 다양하고
열혈당이 있는가 하면 맨날 칼 차고 다니는 애들, 열혈당이 있는가 하면 어부도 있고, 네. 여자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자들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운동을 하셨으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으나, 운동권은 아니었고, 네. 가론유다 당, 아니, 저기 누구죠? 세례요한 당. 에 속한 사람들이 아 예수 도당이 조금 요즘 견제를 하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파당하려는 노력들이 없던 건 아니나.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자꾸 견제하죠. 세례요한 쪽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 고치고 다니는데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파당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유와 초월 그 자체이신 건데 요런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역사상 특수한 상황 속에 사셨으나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지 갈릴리 청년으로 사셨으나 그분은 태초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세대까지 다 구원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바울과 마가가 바울은 신학으로 마가는 이야기로 짠 이 새로운 프레임 때문이었다. 요거를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네. 마가가 프레임을 짤 때 참고한 가장 좋은 책이 아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혁명가도 아니었는데 강도도 아닌데 저렇게 돌아가셨다면 그 의미는 뭐지?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 그건 뭐야? 했을 때 뒤졌던 성경이 레위기 16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죠? 레위기 16장 7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7절부터 쭉 보시면 아론이 옷부터 갈아입는 이야기가 나와요. 4절에 그죠? 16장 4절에 네, 네. 속옷부터 갈아입고 겉옷은 어떻게 입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두 종류의 송아지를 구분을 합니다. 네. 두 염소를 하나는 어떤 염소? 8절에 제비를 뽑아요. 네. 그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저 광야로 보낸다. 보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자체가 아사셀이에요. 아. 그래서 아사셀 염소, 보내는 용 염소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피를 내가지고 속죄제를 지내기 위한 희생제물로 뽑아요. 이렇게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는 건 뭐냐면 참 이 시절은 기원전 한 13세기, 12세기 이런 때니까 사람들이 무지몽매하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염소한테 다 투사를 해요. 네. 그래서 나 뭐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지은 다음에 염소의한테 어떻게 해요? 주홍색 끈을 묶죠. 주홍색 끈을 묶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대로. 그러고는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조롱하고 때리고 해서 광야로 보내요. 그러면 이 염소가 우리들의 죄를 다 도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공동체로부터 이제는 죄가 없어졌어요. 아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떠오르네.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문화 인류학자가 있어요. 네. 친하진 않으나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갑자기 레비 스트로스 네. 이렇게 장 폴 사르트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문화 인류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슬픈 열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으로 이때만 해도 이 사람이 20세기니까 굉장히 자기는 개화됐고 문명됐고 이랬는데 문화인류학자니까 열대지방 사람들은 다 미개하고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열대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문화 풍습을 유럽 사회에 알려야 되겠다. 네. 이런 사명감으로 돌아다녀 보니 식인 풍습이 있어요. 식인 풍습.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쟤네들 식인종이래 그럼 무시했잖아요. 네. 야만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이 그들과 더불어 살아보니까 누가 굉장히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공동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가 나왔어요. 뭐 어린아이 하나를 강간을 했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혹은 뭐 군대 내 요즘 폭행이라든가 네.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는 죄들이 우리도 경험된다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사법 재판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법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족 단위로 그 사람을 일단 돌로 처형한 다음에 살을 나눠 먹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가 나온 것은 그는 다시 부활해야 돼요. 착한 사람으로.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식인종이래 이랬으면 어떻게 사람의 인육을 먹어 이랬는데 이 문화인류학자가 살아보니까 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도 그렇잖아요. 네. 동물 보호론자들은 얼마나 얄미워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염소를 제비 뽑아갖고, 그 뽑힌 제비는 뭐야? 지들끼리 제비 뽑아놓고. 그러니까. 주인들끼리 제비 뽑아놓고. 네. 그러고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얘한테 투사시키고, 얘는 온 죄짐을 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그냥 죽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거가 그들의 기원전 13세기에 나라도 없고 뭐 이런 시스템 속에서 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염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은? 없어요. 없었어요. 네. 자, 그리고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숫 염소, 숫 양, 네. 얘네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흠 없어야 돼요. 마가가 이걸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왜 죽었어? 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정답으로 나와요. 그냥 네, 누르면 네. 자동인형으로. 네. 아니에요. 마가가 찾아낸 거예요. 웬일이에요. 로마의 굉장히 놀라우세요? 아니 그거를 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또 비유시켜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이러면 우리는 중간과정 없이 우리 죄를 위하여요. 그렇죠.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렇죠. 네. 무슨 뭐 감동도 없어. 왜 하도 외웠거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우린 너무 쉽게 얘기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프레임이 바뀌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적어도 한 3-400년이 걸려야 로마 제국이 그 전까진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였는데 이 종교가 진리가 있나 보네? 그러면 로마의 국교로 이 정도까지 프레임이 바뀌려면 우리가 사형을 시킨 한 청년을 온 세상의 구원주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말은요 처음에는 예수한테 안 붙어요. 누구한테 붙어요? 옥타비아누스 황제 거예요. 그는 온 세상의 구세주. 이게 코인 돈에 새겨 있어요. 이번 주도 승리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그러잖아. 네. 그러면 로마는요, 빅토리우스. 이거는 로마 황제의 언어라니까? 주하의 그게 다 걔네들한테 써져 있어요. 근데 이런 황제에게만 사용됐던 단어들을 끌어와서 예수 사건에다가 갖다 붙여서 재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프레임을 바꾸기까지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작업을 지금 마가가 하는 거예요. 네. 왜? 복음서 가운데 제일 처음 쓰거든. 네. 그리고는 누가하고 마태하고 요한은요. 이거 보면서 아 이거 논리 안 맞아. 왜 12시인데 어두워졌어. 왜 땅이 흔들려. 그럼 그 앞에다가 살짝 집어넣어. 지진이 일어났다. 마가엔 없어요. 네. 근데 마태는 이게 논리 안 맞다고 생각했나 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걸 하나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작은 하되 그나마 구약을 토대로 창작은 마가예요. 네. 그래서 마가가 찾아낸 거는 무흠하신 그분이 그러면서 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철아 기도 때 많이 하는 거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이 아사셀 염소한테 갖다 붙였던 그것을 예수에게 투사해서 그분의 십자가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고백하기까지는 마가가 이 사건을 쓰면서 집어넣고 싶던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요. 아니 사실은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격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색 옷을 입혔다 이런 것들은 구전으로 놨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네. 브라이도리온? 브라이도리온. 끌고 가서 뭐 네. 이거는 신문 기사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벌써 예수님 사후 4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력은 많이들 희석돼요. 네. 그리고 당대 사람들이 벌써 한 세대가 죽어요. 그렇죠. 이 시대 세대라고 하는 건 고작 20년에서 25년이에요. 그래서 벌써 막 기억력들이 희석돼가고 있을 때 마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런 표현들 예를 들면 네. 이런 것들은 아론도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선 옷 갈아입지. 예수님도 유대 왕이라는 팻말을 써야 되니까 옷 갈아입으시네. 그러면 왜 또 여러 옷 중에 자색 옷이어야 돼요? 이 시절의 물감 기술은 자색은 황제의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요셉?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 오, 역시, 역시, 역시. 역시, 철척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척합니다. 어, 자주 장사 루디아 이래요? 그냥 장사꾼 아닌 거죠? 자주색 옷감 염료를 공수해다가 수입하고 이러면 굉장히 큰 무역상인 거예요. 아, 왜? 그래요. 이 자주색 옷감은 누구만 살 건데? 황제. 로마 황실.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지금 제물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아래 로마에 반역했다는 이유로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마가가 자주색 옷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 이거 궁금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이 푯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네. 자 고종은 조선의 왕이다 이 표현하고 네. 일본 사람들이 깔아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조선인.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 시대 겪지도 않았는데 네. 우리 유전자에 그 아픔이 새겨져 있나봐. 네? 조선징의 왕.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뭐예요? 조선의 왕, 조선징들의 왕. 아니 둘 다 똑같아요. 누구를 네. 가리키는지 알겠어요. 근데 왜 조선의 왕이라고 굳이 표현 안 하고 조선징들의 왕 이럴까요? 비하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나라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한테 왜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안 붙어요? 왜 유대인의 왕? 이거 복수형이에요. 유대인들의 왕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멜렉 예후딤 이렇게 그 히브리 말로는. 자 우리 요한복음 잠깐 좀 커닝 좀 할까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소개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이제 너는 참 내 제자 될 만하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제가 그렇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거 일종의 속담 비슷하다 그랬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어. 네. 이렇다 그랬죠. 근데 이건 속담 비슷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봤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성전에서 예배. 그러니까 이때 무슨 학교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 네가 지하철 신촌역에서 내리는 거 봤어. 이러면 아 신촌에 있는 어느 대학 학생이겠네. 이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 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에 충실한 유대교인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이 말은 나 네가 율법 열심히 읽고 그렇게 정말 이스라엘의 신실한 선민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청년인 거 내가 알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자 49절 우리 49절 우리 광우 아까 우리 향기 학생 세절 읽었죠. 향기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바로 오신다던 그 메시아군요. 이 네. 뜻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네.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네.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면 빌라도가 명령해서 푯말을 만들었을 터인데 네. 왜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어차피 예수를 죽일 때 모욕할 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 씌우고 로마 군인들이 막 희롱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난다면 이렇게 모욕 주고 싶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만난다면 이렇게 모욕 주고 싶었던 네가 정말 너까지 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짓밟아 주겠어 이런 행위들을 지금 예수한테 네. 하는 것인데 네. 왜 빌라도는 명령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푯말 만들어 왜 그랬을까 이거예요. 왠지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어떤 부분들을 자칭하는 거, 한다. 단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너네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도 이렇게 죽지? 그러네. 네. 너네를 구할 수 없다. 네. 그 일 하나는 바리새인들하고 구별 짓는 건가? 그쪽 사람들의 입김이잖아. 왜 예수라는 범죄자를 끌고 온 건 그들이잖아. 네. 그 산헤드린
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왔잖아요. 그들은 예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푯말이 붙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지들이 인정 안 하거든.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몇몇 사람만 쫓아다녔으면 좋겠는 네.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이래버리면 그 다, 자기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오신다는 메시아로 네. 인정하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강력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국가라는 게 지금 있어. 너희들의 국가는 로마 제국 하나야. 너희들은 국권을 상실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부족으로 여기는 유대인들 모여 살고 여기는 누구 모여 살고 이런 거야. 이렇게 그냥 영토 개념으로 국가의 주권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능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를 알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는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 마가의 말을 갖다 써요. 근데 요한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까지 요한이 갖다가 썼다. 편말 네 개가 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성경은 신문으로 읽으면 안 돼요. 네. 신문이라면 이거는 틀린 책이에요. 네 개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러면 왜 나사렛이라는 걸 강조했을까? 요한복음 1장에 벌써 다다나엘, 뭐 빌립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올 때 네. 메시아는 나사렛 같은 데서 나올 수 없잖아요. 요렇게 쫙 깔고 가는 분위기 있죠. 왜? 왜? 나사렛? 왜? 그러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이 말은 이 선한 것이라는 말이 로고스예요. 나사렛에서는 로고스가 나올 수 없다. 그럼 로고스는 어디서만 나와야 돼요? 말, 하나님의 뜻 네. 이런 것들은 어디서만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로고스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담처럼 저런 나사렛 같은 데선 나올 수 없지. 이랬는데 요한은 그거를 싹 갖다 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딱 달려 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고 요셉은 다윗 자손의 명단에 있다. 그러니까 또 마태가 나사렛이란 기억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족보를 구성할 때 다윗 왕과 또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게 서로 맞아진다든지 그렇게 성경은 그 이면에서는 또 다 자기들끼리 맞아 들어가요. 한 글자 한 글자 디테일한 면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른 기억일 수 있지만 밑으로는 맞아 들어간다. 퍼즐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브레네 시몬 이거 억지로 진 거 아시죠? 네. 지난주에 했던 거. 네. 네. 우리가 언급은 안 했지만. 네. 네네네. 네. 네. 억지로. 십자가라는 건 특징이 항상 강제적이에요. 네. 지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마땅한 거고요. 십자가는 이제 항상 체제의 불이 때문에. 체제의 불이죠. 예수님이 지신 건. 그 다음에, 옆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니까 덩달아. 네. 뭐 이런 거.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 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십자가가 억지로 젖었을 때 마가가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AD 70년경에는 아들 이름을 대면 다 알 정도로 아버지가 유명한 거죠. 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읽다 보면 루포가 등장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루포한테 안부 전해라. 그 엄마는 내 엄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이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숙제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유월절 좀 지켜보겠다고 평생 돈 모아갖고 한번 여행 왔다가 호되게 당한 거죠 지금. 군인하고 눈 맞았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졌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신실한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빨리 유월절 행사 치르고 다시 고향 내려가는 아주 아주 오랜 몇 달에 걸친 도보 여행. 근데 이날 운명이 바뀌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로마서의 루퍼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까지. 네. 그리고 알렉산더는 아마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더 감독일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도대체 그는
예수의 어떤 것을 목격했길래 십자가 갔다가 딱 지고 예수님 못 박히고 돌아가시면서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5장 오늘 읽은 본문들인 거죠. 우리도 경험하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싶은 거예요. 마가가 이거를 구성할 때 시간을 너무 잘 써줘요. 네. 지난주에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25절에요. 오늘 33절에 보면 6시다. 네. 이거 12시예요. 네. 난 12시. 네. 이제 2시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난 12시. 아니 그러면 왜 마가는 시간을 이렇게 3시간 단위로 지금 끊고 있지? 이것도 퀴즈예요. 지금 마가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문 보도 아닙니다. 네. 신문 보도 같으면 이 시절에 모든 사람들 다 시계 차고 다니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탉이 울었네, 이래 한 3시쯤 됐네, 이런 거예요 지금. 성경에 시간이 정확하게 나올 때는 의미가 있어요. 3시간 단위로 끊고 있다는 거 정확합니다. 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3시는 아침 9시다. 네. 그 다음에 12시가 되니까 어두워졌다. 3시에 예수님이 엘리야 부른다. 여러 선지자 중에 왜 하필 엘리야냐. 그리고 이게 이제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저녁 6시, 그게 42절이죠.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저 성경에서 저물었다, 해가 저물었다 이러면 저녁때다 이러면 대충 저녁 6시예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3시간 단위로 이거를 쫙쫙쫙 끊으면서 네. 이야기를 거기다가 쓰고 있는데 요거를 보실 때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3시간짜리 8부작 드라마구나. 요거 아셔야 됩니다. 네. 지금 미니시리즈 8부작 보고 계신 거예요. 다 3시간씩 끊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끊고 앞에서부터 있을까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어디? 앞에서부터. 잡혀갈 때부터? 노노노. 더 길어요. 오. 이게 있잖아요. 마가는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마태하고 누가는 굉장히 길어요. 성경책 네. 자체가. 네. 왜냐? 마가를 갖다 쓰면서 얘는 무슨 책을 이따위로 썼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전부 다야. 그러니까 마가는 부제를 붙인다면 서론이 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예요. 네. 향유 부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더 앞에요. 더 앞에. 그러니까 향유를 붓기 전에 딱 시간을 보면 돼요. 시간. 시간을 보면 돼요. 이게 아 24시간짜리. 3시간짜리 8부작 드라마니까 하루예요. 그죠? 네. 1일 동안에 24시간. 그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하루라는 것은 일몰. 해가 져서 다음 날 일몰 때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성경책 어느 파트에 저녁 때 마지막만 요게 딱 나오는지 24시간을 보면 돼요. 마가복음 가운데 부활 이야기는 8구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시는 마지막 하루 이야기가 100구절이나 돼요. 마가가 얼마나 공들여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에 신경 쓰고 있는지 우리가 알겠잖아요. 어디쯤이냐면 이 저녁 때 떡 나누시고 이런 거 있죠. 마지막 네. 만찬. 네. 마지막 만찬. 만찬. 마지막 식사. 마지막 식사 떡 나누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3시간으로 한번 끊어봐요. 떡 나누고 향유 붓고 자 겟세만에 가요. 그럼 시간 한번 또 나와야 맞아요. 논리적으로. 성경 찾아봐요. 일단 14장 17절에 저물매 네. 요거가 정확하게 이제 아 요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8부작 3시간짜리 드라마의 제1부작은 여기 시점이네. 아. 요거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저물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찬양 부르면서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네. 여기서 하루 끝난 거예요.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회 드라마가 끝난 거예요. 1회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굳이 시간이 나와요. 한 시간 있다가 가서 저기 이렇게 제자들한테 나위에서 중보기도 해달라. 몇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다 자고 있을 동안에 세 번 이야기해요. 그게 3시간이 흐른 거예요. 시간별.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식사 이야기 있었고 9시에서 12시 사이에 겟세만의 동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이 구성해 보세요. 자, 그리고 12시부터 3시 사이에 12시부터 3시 사이에 제자들이 예,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사형 언도당하는 이야기 있어요. 자, 요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까지 아, 8부작 드라마구나. 이게 3시간씩 끊었구나. 그러면 왜 하필 3시간으로 끊느냐 이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한국에 시집 온 외국인 같으면 추석 같은 거 이제 행사할 때 아, 이 집안은 떡은 언제 먹고 뭐 언제 이 사람들이 모이고 혹시 제사를 지난다면 몇 시에 지내고 요거 이제 빨리 파악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성경의 구약 성서가 이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풍습을 너무 몰라요. 그렇죠. 유월절 예배가 3시간이에요. 그래야 마가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를 예수님은 속죄 염소, 속죄 양 여기까지 여러분 파악하셨잖아요. 네. 속죄 양인데 무흠하세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요. 죽음의 강을 한번 건너요. 그게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예배가 유월절이잖아요. 네. 어린 양 발랐는데 네. 우리만 살았네. 홍해에서 쟤네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만 살았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프레임을 쫙 바꾸려면은 마가가 공을 들여요. 일부러 시간을 계속 써주면서 3시간 단위로 끊으면서 이 드라마가 딱 핵심을 향해서 기승전결 쫙 가도록 마가가 지금 우리를 끌어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 리듬에 같이 춤을 춰줘야 돼요. 드라마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인류 역사상 너네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한 번씩 쫙 옮겨질 거야. 그래서 유월절의 민주화예요. 이번에는 유월절의 민주화.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회 있으시면 유대인 가정에 유월절 음식 나누고 이럴 때 참가해보세요. 혹시라도 기회 있으시면 네. 자리가 항상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 다 찾는데 그 빈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일 것 같아요? 빨리 잔머리를 굴려야 돼. 예수님. 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 유대교인들. 아,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유대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가 메시 아니잖아요. 하나님. 엘리야. 그래서 여기 엘리야 등장하는. 잔머리 굴리라니까.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마가의 신학을 좀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쾌하게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것을 드라마로 아무리 들여다본다 그래도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는 이런 마가의 신학을 모르더라 하더라도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들이죠. 네. 잠깐 그림 한번 보고 얼른 강의를 좀 마칠게요. 이 그림은요. 이것도 좀 퀴즈를 내야 되는데 네. 두 사람의 그림이 달라요. 네. 한쪽이 렘브란트고 한쪽이 루벤스입니다. 왼쪽이 렘브란트. 네. 색감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네. 이쪽? 네, 이쪽이. 무슨 기준으로 여긴 탈락이에요? 네. 무슨 기준으로 루벤스, 여기가 루벤스 게 아닌 것 같아요?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둘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이 그림의 제목도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리시다. 예. 네. 이제 얼른 답을 좀 드리면, 어느 쪽이 개신교고 어느 쪽이 가톨릭스러운가? 왼쪽이 계신 우리가 이제 유대교, 가톨릭, 이슬람, 기독교가 다 모세오경이라는 기억을 공유하는 면에서는 이웃 종교들이에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막 펴올라와요. 로마 교황청이 허각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교황한테 항거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파문시킨 애잖아. 그런데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의 물결이 막 올라오네. 안 돼, 안 돼. 저 개신교는 위험한 종교야. 저렇게 되면 교황권 다 무너져. 그러니 빨리 루벤스, 너는
종교개혁의 물결을 잠재우기 위한 그림 하나 그려봐. 그게 이거예요. 루벤스가 그린 반종교개혁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깔뱅파 네덜란드의 신실한 개신교인이에요. 루벤스의 그림을 보고 나서 이거는 가톨릭이네. 개신교의 영성은 그게 아니지. 예수님의 그림을, 십자가 그림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뚱뚱하게 서 계신 분, 여기 뒷면만 보이네요. 요거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오늘 나온 그 등장인물. 어쨌든 복음서의 이야기를 여기다 다 담아내고 싶었었는데요. 이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하여 왜 이 두 그림이 그렇게 다른지는 다음 주에. 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멘트 좀 알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3번 나의 도우심은 여호와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